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공예를 하게 되었는지, 또 공예를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유튜브를 어떤 방향으로 제가 해 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공예를 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언니가 하던 학원을 인수를 받아서 선생님들 한 10명 남짓 데리고 했었는데, 젊은 선생님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뭐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신랑이 그 받은 그 중간 퇴직금을 제가 좀 탕진을 했어요, 그때. 그때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음에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나이 42살인데 할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때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무슨 일을 했었냐면, 택배라는 거를 했어요. 여성 택배가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좀 생겼을 때 여성 택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뭐 일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저를 그 교육해 준 남자 기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대기업 간부셨어요. 그분도 IMF 때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택배를 하신 건데, 자기는 그 대기업 간부를 할래, 아니면 택배를 할래? 그러면 자기는 택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대기업 간부로 있을 때 자기가 싫어도 접대를 해야 되고, 또뭐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이랬는데, 택배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이 있어서 좋고, 없을 때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좋은데, 다들 아우 그런 용기가 참 좋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거를 보니까 단순 택배지만, 단순한 거지만, 그 단순 노동이지만은 그 저기 뭐야 송장 같은 걸, 그때는 내비가 없었잖아요. 송장을 정리를 하는데 남들보다 한 30분 빨라요. 또 지도를 보지 않고 배송을 해요. 남들보다 배송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이나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단순 노동이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머리를 쓰면 남들보다 더 빨리 할수 있겠다, 더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동창회를 바빠서 못 나가다가 동창회를 나갔는데, 저보고 뭐를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택배?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택배? 그래서 아니 원래 학원 원장했지만 나는 이게 택배가 더 좋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하는 일에. 그치만 처음에는 무슨 택배야 이러더니, 그때부터는 친구들이 이제 간혹 그런 얘기도 해요. 야, 거기 나 들어갈 자리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위기들에서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한 2년 하고 그만두고 쉬고 있는 동안에 아주버님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몇동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갑자기 플라워 카페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하우스에서 그냥 제가 식물하고 살고 있으면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또 땅을 밟고 있으면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라리움에다가 식물을 키웠어요. 테라리움은 뭐냐면 유리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유리 안에서 키우면서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때서 처음 생각한 거예요. 응? 나는 다 막힌 데다 키우는데 다들 물이 흐른다고 힘들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빨간 고무통 있잖아요. 빨간 고무통하고 숲 안에다가, 식물을 이제 테라리움에 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를 갖고, 하원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 근데 그때 생각할 때 뭐였냐면, 아, 그러면 재활용이 다 되겠네? 어떤 거든지 재활용이 되겠다. 막혀 있는 거 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빨간 고무통 안 예뻐. 예. 저기에 리폼 그림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화센터를 갔어요. 문화센터를 그림을 못 그리니까 붓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가가지고 스텐실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자꾸 포크아트를 배우래요. 그래서 포크아트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림을 그려서, 예,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는 동안에, 이건 내가 배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첫째, 그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작이 아니에요. 뭐 먹지대고 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는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플랜트처럼 큰 거는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꼭 고무통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실내 정원이 유행했었어요. 플랜트에. 저것도 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막힌 데 쓰는 전용 토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편하잖아요. 야, 이거 대박이다. 시작하자. 그래서 학원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공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안 깨지더라고요. 물이 안 새니까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막상 사갈 때는 익숙한 걸 사가요. 예를 들어서, 아, 저 옷이 너무 이뻐. 아우, 이쁘다. 했어요. 막상 살 때는 어때요? 내가 익숙한 걸 사요. 마찬가지예요. 아우, 물안 새니까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아, 죽을 것 같아. 고정관념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실패를 했어요. 고정관념이 안 깨져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포크아트를 배우면서 아,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좋아서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자격증까지 받기는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네킹공이라는 거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루 특강을 딱 받았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할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막나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더니 아니래요. 붙이는 방법만 알면 된대요. 더 가르쳐 줄게 없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제가 검색을 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킹 작품을 몇개 만든 사람도 데코파주 하신 분들이 한 거는 있어도 뭔가가 되어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좀 보급을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색을 했더니 네킹 파는 데서 뭐 수강비 180만 원을 주면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180만 원을 찾아갖고 갔어요. 갔더니 뭐 레몬판에 뭐 작품 몇개 만들어 놓고 도대체 180만 원을 뭘 가르쳐 주겠다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키거리 하나 딱 만들고 도로 들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180만 원어치 물감을 버리면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다. 180만 원어치 내가 물감을 버리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버려지는 재활용에다가 다 색칠하고 병에다가 색칠하고 만들어 보고 뭐 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블로그에다 올리니까 뭐냐면 블로그에서 계속 메인에 떴어요. 메인에가 딱 뜨다 보니까 어느 그 사단법인에서 자격증을 딱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어디 협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격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자격증이라고 해도 반제만 다 달라져요. 뭐 기법이라고 해봐야 크랙 기법하고 그라데이션 기법 요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반제만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게, 포크아트를 괜히 배웠네? 제가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포크아트 때 배웠던 기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기법들을 가지고 네킹공에 맞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크아트 배우신 분들은 이걸 왜그 기법이라고 그래?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크아트는 그 진한 바탕에도 다 돼요. 근데 네킹은 안 돼요. 네킹은 연한 바탕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법을 만들어서 책을 내보고 싶었는데 책이 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 형편에 제가 전부 정리를 하는 바람에 학원을.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동영상 강좌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누가 가르친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영상 강좌로 제가 돈을 좀 모았죠.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공예책으로는 제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점에서 제가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책이 많이 팔려서 성공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공예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첫째는 잡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서 일단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수강생을 가리키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수강생들한테 나만의 어떤 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다 소문이 나요. 그렇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수강생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해도 뭐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소문을 낸다고 해서 그게 소문이 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이 좀 풀린대요. 네, 속도 풀리고 그러다 보면은 와서 작품을 만들면서 좀 힐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아, 내가 학원을 그만두고 그때 내가 하고 잘못돼서 정말 학원을 그만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살면서 참 위기가 많이 와요. 위기가 많이 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예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예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포크아트를 배울 때 장미 그림이 전혀 안 나와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나오고 선생님은 연습만 해갖고 오래요. 근데 연습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 넘어가고 다른 걸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장미 그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뭐 자격증까지 끝냈어요. 근데 어떤 날 같이 공부하던 아이가 언니 저기 가면 누가 가르쳐 준다는데 잘 가르친대요. 25만 원인데 배우실래요? 저 그때 25만 원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냥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이제 가서 등록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란 게 그렇게 안 나오던 장미 있잖아요. 장미 그림이 5분 만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공예를 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큰 가르침이고 큰 스승이에요. 아, 이게 연습만 하라고 되는 거는 아니구나. 그분이 가르쳐 준 거는 붓의 각도였어요. 붓을 어떻게 잡고 붓을 어떤 각도로 그렸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강사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다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는 실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만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그리는 걸 보더니 붓의 각도가 잘못됐네. 이렇게 그리세요. 딱 그거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림이 나와요. 제가 지금 공예를 가리키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수강생이 안 되면 왜안 될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배웠던 거예요.
아, 안 됐을 때는 안 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왜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거를 저는 항상 가슴에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 수강생이 제가 이제 시계 끼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요, 이게요, 안 돼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요, 시계, 이거 가는 거 아니고 장식품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날로 시계 끼우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무료로 올려줬어요. 강사분들 보시라고. 적어도 강사를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적어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킨 공예를 하면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아까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낸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저는 뭐 오려서 붙여보고 오려서 뭐 제가 해봤더니 그게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여러 개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알아냈고 또 수제 네킨 같은 경우도 뿌린트기 두대 해. 방척하면서 그렇게 터득을 했고 또 진한색 바탕에 저는 진한색 바탕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킨이 얇으니까 진한색 바탕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많이 갖고 있었냐면 귀화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귀화장에다 네킨을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귀화장은 한 50개 이상 버린 것 같고요. 제가 반지에다가 검정색 칠해놓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찾아냈어요, 방법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얼마 안 걸리죠? 제가 시계 끼우는 방법 가르쳐 줬는데 거기 댓글 감사하다고 댓글 아무도 안 붙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한색 바탕에 정말 수도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또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르쳐 줬는데 댓글에 아무도 답변 없어요. 울고 싶어요. 또 연탄재 제가 하원을 하다 보니까 연탄재가 겨울마다 나와요. 흙이잖아요. 거기다 네킨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몇년 걸렸게요? 5년 걸렸어요. 겨울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했다가 그 다음 겨울에 또 했다가 그렇게 해서 연탄재에 해는 거는 5년 걸렸습니다. 아직 안 올렸거든요. 연탄재에 제가 올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공예를 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동영상만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가르치려고는 저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가르치려면 그 작품을 3개 이상 만들어 보고 내 거가 만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책을 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 만들어 보셨어요? 안 만들어 봤대요. 어떻게 내 작품을 안 만들어 보고, 그거를 강의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 만약에 강사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는 드리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냥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강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당장 내일 수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럼 오시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진지고 올 거야. 그동안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렸네. 혼자서 해본다고 반재를 수도 없이 버리고 시간 버리고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금방 작품 나오잖아요. 자기가 했을 때는 하기는 했어. 내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동영상 보고만 보고 하면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동영상을 보고 하시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세 작품을 만들어 온 다음에 강의를 해라.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안 가르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이게 매출이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일찍 시작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영상 강좌를 제가 유료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보는 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도 늦었지만 그동안에 시간도 없었어요. 예, 유튜브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시간이 생기니까 아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아 내가 노년에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아 이제는 유료로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유튜브를 해도 되겠구나. 내 나이 60인데 내가 80까지 살지? 100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 세월을 내가 뭘로 하지? 그렇다고 내가 체력이 그때까지 될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글을 정보를 올려도 그냥 정보만 올릴 뿐이지 어떤 수익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거는 어떤 정보 같은 거를 내가 해주면 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익도 조금씩 창출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할수 있을 때 조금 해놨다가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내가 재활용만 가지고 내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놀며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구독자 1,000명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튜브 쪽에서 수익 창출을 못 해준다고 돼 있어요. 왜못 해주냐 그랬더니 뭐제 컨텐츠가 뭐 유사한 게 많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걸 올리려고 했던 거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수경재배라든지, 뭐 테라리움이라든지, 뭐 하바플라리라든지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생각한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된 거죠. 해보게 되니까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먼저 올리신 분들이 제가 늦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사람들 걸 따라하게 되는 것 같은 거고 유사한 컨텐츠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한 컨텐츠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제 컨텐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든지 100%를 배우려고 뭐 보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재료, 이게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재료 하나만 알아도 내가 얻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 2%가 내가 알고 있는 98%보다 클 때가 있어요. 제가 수제 네킨 만드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남들과는 다른 그 2%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2%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듯이 분명히 그 2%가 여러분들에게 그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올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남이 안 올리는 거? 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또 방법이라는 게또 생기더라고요. 위기가 기회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수익 창출이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냥 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를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뭐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나간 거, 과거를 가지고 그때 니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이유 달지 말라고요. 핑계 대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시고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생각은 절대로 죽은 생각이에요. 내가 행동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유튜브 처음에 올릴 때요. 동시 녹음했잖아요. 동시 녹음하니까 어때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공방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처음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도 시끄럽다고 댓글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보 가르쳐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은 안 들려도요. 예, 시끄럽다는 댓글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방법이 나니까, 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시끄럽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런 걸또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위기가 온다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을 해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할게 너무 많아요. 공예만 해도 할게 너무 많죠. 제가 지금 또 우드보닝도 배웠고 뭐 샤인아트도 배웠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올리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공예 제가 하는 네킹 공예는 재활용에다 하자 그러면은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재활용을 많이 올릴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물구멍이 없는 실내 정원 얘기했었잖아요. 앞으로 생활온예 그쪽으로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또 제가 나이 60에 요가 자격증 땄잖아요. 60에 요가 자격증 따기가 솔직한 얘기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다 저처럼 뻣뻣한 게 없어요. 뻣뻣한 사람이.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아까 제가 공예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아냈듯이 요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 할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제가 생각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올리게 되면은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가를 자격증을 따고 지금 제가 뭘 배우고 있냐면 요가 테라피를 배우고 있어요. 요가 테라피는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요가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료증이 나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요가 쪽으로도 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농 기촌 수업을 받고 있어요. 수업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은 기농 기촌 쳐가지고요. 검색해서 금방에 하시는 데 있으면 아마 7월부터 후반기 거할 거예요. 그거 하세요. 저 지금 전반기 거 들었는데요. 후반기 거 검색해서 또 가서 들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촌을 옛날부터 저는 자연식에 대한 거를 많이 해왔어요.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자연식을 먹고. 왜 그러냐면 제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별명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무니다였어요. 그 정도로 내 몸이 뻣뻣했고 몸도 안 좋았고 그랬던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 치유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오라버니하고 언니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 치유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쪽에 만약에 내가 기촌을 한다 그러면 그런 자연 치유 쪽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런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요가도 뭐냐면 제가 기촌을 하면 좋은 공기에 요가에 자연식에 자연 치유 효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공예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잡념들을 떨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열심히 할 거를 다짐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그래놓고 자기 소리만 너무 많이 했네요. 이벤트는 제 책이 네킨공예 책, 네킨의 매력 책이 제가 맨 뒤에 화면에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제가 책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책이든 그 뒤에 올려놓은 액자는 패키지로 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선정을 해서 할 건데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하나의 그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2면씩 선정을 해서 그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두 개씩을 보내려고 그래. 한 사람한테 하나씩 작품을 보고 만들어 볼수 있도록 재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할게요. 부자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나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두 명씩만 주겠지만 어떤 수익이 난다든지 좀더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제 작품을 따라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나눔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구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